네, 캐나다 임자님, 예감과 관념의 작용의 차이가 뭔가요? 그건 본성인가요? 맞죠. 본성에서 나옵니다. 관념이 작용을 하죠. 관념이 촉으로, 느낌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예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랑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딴 여자랑.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겠고, 또그 일이 있기 전에 친구가 걱정이 되고, 느낌이 오죠, 뭔가. 그런데 그 느낌이란 것이 본성에서 나와도 관념이 없으면 느낌으로 올라오질 않아요. 본성만 있다면, 본성은 아무 느낌이 없죠. 무극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관념으로 인해서 나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두려움으로 오느냐, 뭔가 수치심으로 오느냐, 화가 나느냐, 짜증이 나느냐, 뭐 어떤 신호를 알아차린 거죠. 우리 캐나다 행자님이. 몸에 잠재의식에 올라오는 관념의 작용으로.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감이라는 게 육감, 오감, 예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예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많이 발달해서 그 관념의 촉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촉이 발달한 사람들이 더잘 느끼죠.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거의 태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태몽을 꿉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걸 잠재의식이 알려주는 거죠. 꿈속에서 느낌으로. 그거와 같아요. 한민족은 조상이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촉이 있어요. 마음의 관념이지만 내 마음을 알려주는. 깨닫게 되면은요,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그냥 알물어 와요. 그냥 알아요. 아, 친구가 이렇구나. 알지? 불길한 예감이 들고 느낌이 올라오고, 그건 그만큼의 관념의 작용이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묻고 있는 캐나다 행자님이 누군가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뭔가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알려고 하세요. 머리를 굴리면서 이게 어떤 작용을 거쳐서 어떻게 되나 계속 알려고 하잖아요. 본성과 예감의 차이는 뭐고, 예감과 관념의 작용의 차이는 뭔가 이렇게 계속 알려고 해요. 왜? 모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요. 열등감 올라오고. 그래서 알려고 합니다. 그 알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되는데, 차라리 모르는 거 편해! 이러고 아예 포기하거나, 캐나다 행자님은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 행자님 그러셨을걸요? 학교 다닐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건 완벽하게 하는데, 안 하는 건 아예 안 쳐다보고. 그게 바로 내 관념이죠. 완전히 버리는 놈, 집착하는 놈이에요. 지금은 집착이 떴어요. 알아야 돼, 이거는. 이렇게 머리로 알면 깨달을 것 같고. 우월한 것 같고, 머리로 아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요. 캐나다 행자님, 머리를 멈추세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머리를 계속 굴리시는데, 멈추세요. 멈추고, 그냥 느끼세요. 괜찮아요. 느껴서, 그걸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그냥 그 마음을 인정하고, 청산하고, 그 느끼는데, 이 느끼는 걸 해석하고, 머리로 자꾸 뭔가 알려고 하는, 그놈이 올라오면 그게 바로 열등감의 에고인 걸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